선생님, 우리가 이제 이사들을 가잖아요. 네. 특히 겨울 때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. 네. 장마철이라든지 이때도 안 가는데, 이사 갈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풍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, 뭐 신도들은 이제 방향을 정해 주시잖아요. 어디로 가라. 네.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올해 네. 이사 방향을 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, 어느 쪽이 기운이 좀 괜찮은지. 올해는 동쪽, 서쪽이 괜찮습니다. 남쪽도 괜찮아요. 자기 방향에서요? 예. 아닌가? 근데 대기 보면 이것도 이제 띠 달대로 이제 뭐 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요. 근데 안 좋은 분들, 삼재들이신 분들, 특히 삼재들이신 분들은 올해 북쪽, 동남쪽을 가지 마셔야 돼요. 삼재들이신 분들은 오삼살방을 잘못 가시면, 어? 그게 이제 안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동남쪽에 오면 대장군이라서, 삼살분 대장군이라서 가면 몸이 아파요. 몸이 아프시니까 북쪽하고 동남쪽을 좀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일반 사람들은 삼재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방향만 잘 보고 가시면 괜찮아요. 동쪽, 서쪽, 남쪽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동남쪽, 서쪽은, 북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북쪽이 안 좋다? 네. 아니, 일단 어차피 저는 이사 계획이 없어. 네. 알겠습니다.